오, 햇빛이. 이틀 정도는 편집만 했거든요. 사람이 좀 집에만 있으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일부러 작업실에 가고 촬영이 없어도 좀 가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. 집에 있으니까 더 안 챙겨 먹고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 분홍색 너무 잘 쓰는데 보일러 외출로 바꿔놓고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네모난 볼펜 디자인은 예뻤지만 장시간 메모할 때는 조금 바꿔주는 것으로 볼펜을. 인공 눈물 필수. 양말 신고 발을 바디로션 발라야겠어요. 러쉬 슬림핀데 요거는 한국에선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. 러쉬에서 크리스마스 때 한번 쫙 보내주셨는데 그때 들어있었어요. 약간 포도향이 나는? 뒤꿈치가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간지러워가지고. 여러분 겨울에 온몸이 간지러우시다면 보습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바디로션 꼭 발라줘 보세요. 그래도 가려우면 그때 병원 가는 것으로. 가십시다. 고! 와, 눈 온다. 진짜 눈 와요. 머리 감았어요.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. 빨리 빨리 가야 돼요. 머리 뽕 띄우는 빛을 만난 이후로는 뽕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오늘은 뽕도 못 띄우고 무난하게 클리니크를 바르고 가야지. 이게 몇 호더라? 60일 라이트. 대충 가리고. 내 다크서클. 여기서 뒷꼬리만 채우고 가야지. 앞머리는 거의 노터치. 저는 이 스크류 브러쉬가 없으면 못 삽니다. 요 앞머리는 스크류 브러쉬로 짱구를 없애줘야 돼요. 어, 이마에 뭐가 난다. 이 정도야 뭐. 옛날에 비하면. 빨리 가야 돼. 지금 립밤을 발라놨는데 립밤을 바르고 물틴트를 바르면 느낌이 또 달라요. 간지러. 아, 댓글도. 아, 댓글. 그리고 이렇게 내추럴하게 할 때는 막 이걸로 이렇게 치크하는데 저는 원래 기본 홍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치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훌륭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. 어, 얼마나 이게 나중에 진짜 다 가라앉을까? 여러분, 제 양말 어디, 양말 어디 있어? 여기 있어, 여기. 양말이 여기 왜 이렇게 신던 게 이렇게 벗어진 게 많아. 진짜 유진 씨 더러워 죽겠어. 우리 엄마가 보면은 정말 혀를 내두를 일이지만 맨날 못 치우고 집에 가느라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. 핸드폰 챙기고 외장하드 찾기 챙기고 화장실 한번 갔다 가야겠다. 불 꺼집니다. 한 번 더 꺼집니다. 아, 그래도 서둘러서 괜찮다. 시동! 부둥. 저 가르마가 반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? 고고! 왜? 여러분, 저는 집에 왔습니다. 아, 배고파. 얘 어디 갔지? 순종아! 아, 쉬어했어. 미안해. 혼자 뭐 했어? 제가 우리 순종이 좀 미안한 짓 했어요. 여기 옆에 봐봐요, 여기, 여기. 제가 이발기를 사가지고 얼굴에 털을 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갖고 슝 밀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파버렸어요. 어디 다친 애 마냥. 다친 거 아닙니다. 미안해. 하지만 얼굴 같은 데는 제가 시야 확보를 잘 해놨습니다. 순종아, 누나 마음 알지? 내 털이 많이 자랐죠. 왼쪽
계단을 만들어서 갑니다. 승도아 올라와. 도전. 옳지 옳지. 하이 잘했어. 원래 이런 거 못했는데. 승도아 오예. 다시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요. 준종아 앉아. 아 아파. 준종아 너 뭐해? 순종이? 순종이? 깜깜하죠. 씻고 올게요. 하나 둘 셋. 아 개운합니다. 순종아, 얘 왜 찡찡대요? 여러분, 순종이랑 누웁시다. 자, 누우세요. 머리를 이렇게 잘 해서 이불 덮으세요. 자, 이렇게 눈 보이게 이제 자세요. 잘 자라 우리 투르버들. 아들과 뒷동산에 주무세요? 일어나세요.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. 저를 보시고 여러분 제가 맘대로 투르버라 해서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이염. 하이요. 라면은 신라면이죠. 쌀 조금 해서 밥할 거예요. 밥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엄청나게 칙칙폭폭하고 있습니다. 오,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. 오 질어 질어. 망했어. 참치를 올리고 올려서 식사 끝. 하이요. 6시 일어나서 안 잤어. 잠이 안 오네요. 여러분, 제가 룸메이트 찍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냥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괜히 목소리도 구린데 찍으면은. 근데 스타킹을 신고 바지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스타킹이 없네. 이거 살색 스타킹이라도 신고 두꺼운 바지를 입어야 될 것 같다. 코가 너무 까칠까칠해요. 이게 2, 3일만 신경을 안 써줘도 피부가 꼬칠꼬칠해져요. 이럴 때는 제가 하는 게 있어요.
와이프 아웃 마스크. 이렇게 붙이면 돼요. 이게 각질 좀 녹여주고 이거 엠보로 닦아내면 코가 매끈해지더라고요. 그러면 드라이를 시작해봅시다. 좀 말리다 말았는데 약간 이렇게 닦아내주면 각질이 나와요. 손도 씻었어요. 옛날 같으면은 손도 안 씻었을 텐데 화장하고 오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 머리 발라야.. 아 맞다. 이거 발라야 돼. 안 그러면 머리가 너무 퍼슬퍼슬. 이거 발라도 퍼슬퍼슬한데? 고! 디디디디디디디디 등장! 와 대박. 오. 맞으시고 갑니다. 아, 퍼질 것 같아. 퍼질 것 같습니까? 아,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. 그럴만 합니다. 아, 흡입하셨어요? 진짜 마셨어. 오랜만이야, 진짜. 이렇게 흡입한 거 오랜만이야. 나 생선 물인 줄 알았어. 그의 도전. 됐나, 됐나? 됐다. 와, 저 안에서 폭풍이다. 아, 근데 너무 배부르다. 어떡하냐. 오빠는 배가 부를 것 같아. 어, 나 지금 이렇게 먹은 거 진짜 오랜만이야. 뭔가 안쓰럽지 않아요? 못 먹으면. 응, 근데 막상 안 먹으니까. 눈 깔켜, 눈 깔켜. 되게 재미없고. 눈 깔키래. 전 집에 와서 한참 떠들다가 씻기 전에 화장한 지 15시간. 토니 머리는 무너짐이 깨끗해서 좋아해요. 끼임 하나도 없죠. 잘 붙어있고 여기 옆에도 포어패션을 써서 기름이 많이 안 올라오기도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?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눈은 이렇게 됐지만 눈은 10시간 지나면은 장사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파데는 괜찮은 제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씻도록 하겠습니다. 다 씻었습니다. 저는 지금부터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는 지금부터 잠을 자도록 하세요. 잠이 눈에 그득하네. 이제 영상 올렸으니까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좋아요. 지금 짠 바보 같네요. 또 잘게요. 빠이용.